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대 기자의 경제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전지기병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전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세 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 단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 단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아,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 플러스 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대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MB가 출국할 때 뒤따라 붙어서 MB 다음으로 기자들 앞에선 이동관 선배. 네. 예. 어떠셨어요? 말씀 참 잘하세요. 뭐 도끼도 나오고 뭐 손발 자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양기대 광명시장께서 만마이스에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예. 그 좋은 머리를 좀 좋은 데 쓰시죠. 머리는 진짜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그 좋은 머리를 조금 국민들과 사람들의 삶을 평안하는 데 써야지 왜 MB 옆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데 쓰시는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또 이동관 씨를 보면서 언론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았던 분이 왜 저런 몰골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또 하나는 MB가 아이고 탈모 현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머리에 너무 많은 빈틈이 보여서 말이죠. 네, 예. 많이 늙었죠. 예, 예, 많이 예. 늙어 보입니다. 요새 팍상 늙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저기 바라인 갔다 돌아올까요? 글쎄요. 김수민 평론가께서 그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뭐 개말을 그렇게 세게 듣습니까? 아니. 저는 세게 듣는데 네. 김수민 평론가께서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네. 갑자기 뭐 두바이니 바레인이 목적지가 처음엔 잘 안 알려졌었는데 예, 예.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조금 놀랍더라고요. 어, 진짜?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아오셔서 제대로 수사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타이밍이 타이밍인지라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 함께 짚어볼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 오늘은 원래 월요경제학을 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아, 이번 주는 건너뛰려고 합니다. 좀 다른 걸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11월 13일 월요일 오늘이 전 대일 열사의 47주기 기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민중의 소리는 항상 11월 13일에는 아침에 8시에 마석 보람공원에 모여서 아침에 전 대일 열사의 묘소를 같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전 대일 열사의 돌아가신 날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 그리고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계기로 해서 오늘은 자본주의에 만연한 인간소의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전 대일 열사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영화, 책, 뭐 글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접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셨고요. 1970년 11월 13일에 청계천 앞에서 노동자분들과 집회를 열었고 사실 당시만 해도 법으로는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있으나 마나 했던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그날 개최를 하셨어요. 근데 이때 그 노동자들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경찰하고 고용주 측에서 동원한 패거리들이 난입을 해서 이 플래카드를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짓밟혀지죠. 그때 전 대일 열사께서 평화시장 뒷골목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으시고 몸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붙인 상태에서 남기셨던 말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도 사람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그리고 대죽음을 헛되이하지 말라. 이런 구호를 외치셨어요. 이것도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전태일 열사는 이후에 이제 병원 응급실에 옮기시는데 거의 전신에 3도 중화상을 입은 상태인데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응급치료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그 이유가 환자가 돈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이유였어요. 근데 노동자들 편에 서야 되는 근로감독관마저도 치료를 위한 보증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과정에서 그냥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맨 마지막으로 남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태일 열사께서 남기신 한마디는 배가 고프다였다고 해요. 전태일 열사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한국 사회가 진짜 많은 게 바뀌는데 우선 근로기준법의 존재 그리고 노동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좀 특이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노학연대라고 불리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연대가 이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이건 다음에 따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예. 노학연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연대의 방식은 대한민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 전태일 열사께서는 초등학교를 중퇴하신 학력을 갖고 계셨는데 근로기준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늘 법전을 보세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법전이 다 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채 못 나오신 전태일 열사께서 이걸 읽을 때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래서 열사께서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아, 내가 대학을 나왔더라면 또는 대학 다니는 친구라도 있었으면 이걸 좀 쉽게 읽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해설서를 구입해서 밤낮을 안 가리고 그걸 읽으셨다는 건데 예. 한 페이지 읽는데 하룻밤을 꼬박 세운 적도 있다고 하죠. 아. 그렇게 눈물겨운 노력 끝에 근로기준법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학생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곳에 있던 노동자들에게 그 법전 전문 하나 읽어주지 못했던 죄책감, 책무감 이런 게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 후에 노동운동에 투신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예. 노학연대라고 부르고요. 사실 뭐 평가는 조금 다양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는 학출이라고 줄여 부르는데 대학생 출신들이 현장에 진출을 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헌신적으로 싸웠던 그게 없었다면 상당히 후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청년 학생들이 뭐 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졸업을 보류하고 노동자가 돼서 노조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삶을 법의 투쟁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그 누적된 결과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고요. 뭐 지금 노동운동의 굉장한 초석이 됐습니다. 제가 존경에 마지않는 정호희 대표님 같은 분들도 이런 분들이죠. 학교를 졸업하시고 바로 화물연대 노동자가 돼서 현장에 투신하셔서 싸우신 분들입니다. 아, 이 정도로 오늘 전태일 열사의 47번째 기일을 맞아서 간략하게 열사께서 살아오셨던 삶과 죽음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전태일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노동자들도 인간이다라는 선언을 했다는 것에서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열사께서 마지막에 맺으셨던 말이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이야기는 1970년 이전까지는 노동자들을 조금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청취자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노동자도 인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좀 경제학적으로 풀어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대부분 노동자로 살고 있는데요. 전태일 열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노동자는 과연 인간일까요? 이렇게 묻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해요. 당연히 노동자도 인간이지라고 쉽게 대답하기에는 이 시스템에서 현실과 이론이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지 이건 노동자들이 너무 심하게 일을 하고 뭐 착취를 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걸 경제철학 용어로 마르크스는 인간소외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목표는 끊임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로부터 인간 본연의 성격, 즉 인간성을 제거하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인간은 어떤 형태로 제일 흔하게 존재하느냐? 바로 노동자라는 존재로 대부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들은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녹아들어가느냐면요.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 녹아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을 노동력이라는 사고파는 상품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하에서 인간은 하나의 거래되는 제품하고 똑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죠. 너 연봉 얼마짜리야? 그러면 너는 얼마의 매출과 이익을 올려야 돼? 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노동력이라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으로 보는 이 시각은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경영학자였고 사업가였던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노동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인데 이걸 테일러 시스템 혹은 테일러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한 이후에 20세기 이후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모든 경영 시스템은 이 테일러 시스템을 기반하게 됩니다. 테일러 주장이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이 일을 더 잘하게 할까? 즉, 얘들이 만드는 생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요런 궁금증에서 테일러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한 철강 회사에서 실험을 합니다. 노동자들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는데요. 이때 테일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당시에 이 베들레헴 철강 회사에서는 노동자 한 사람당 평균 하루에 한 12.5톤의 선철을 화물 차량으로 실어 옮겼다고 해요. 근데 이제 테일러가 곰곰이 관찰을 해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정오쯤 되면 굉장히 지쳐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테일러가 이런 점을 발견하죠. 야, 저 무거운 걸 저렇게 계속해서 지고 다니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지친다. 휴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청취자분들께서는 이까지만 듣고 오해하지는 말아주십시오. 테일러가 마치 노동자들의 적정한 휴식권을 뭐 중시하고 노동권을 존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테일러의 목적은 뭐냐면 노동자들의 휴식 자체가 아니고요. 적정할 때 노동자들이 쉬어줘야 더 많은 철강을 옮길 수 있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테일러가 도입을 한 게 바로 스톱워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관리자에게 스톱워치를 딱 쥐어주고요. 노동자들을 지휘하게 합니다. 자, 노동자들 이제 선철을 들고 옮기세요. 아, 이제 생체 리듬상 지칠 때가 됐네요. 자, 시간 됐습니다. 노동자들 모두 앉아서 쉬세요. 30초 휴식합니다. 제깍 제깍 제깍. 자, 휴식 시간 끝났습니다. 이제 힘나셨죠? 모두 일어나서 다시 선철을 들고 30분 행진을 시작합니다. 걸어가세요. 아, 시간 됐습니다. 제깍 제깍. 이제 다시 앉아서 쉬겠습니다. 이런 노동관리 기법을 개발을 한 겁니다. 스톱워치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몇 분에 몇 초까지 통제하는 실험을 계속해봤더니 일반 노동자들은 통제받지 않은 노동자들은 하루에 12.5톤의 선철을 옮겼는데 스톱워치로 통제받은 노동자들은 47톤을 옮겼다는 결론을 내요. 무려 4배 가까운 노동 효율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테일러는 노동자들에게 1시간 내내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철을 운반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1시간에 26분 근무, 34분 휴식, 이게 제일 효율적이라는 방식의 결론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발한 이 노동관리 기법을 과학적 관리 기법,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라는 이름으로 이념화를 합니다. 이게 바로 20세기 자본주의의 일대 혁명을 일으켰던 과학적 관리 기법이라는 거예요.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기법이 얼마나 영향이 컸냐면 세계적인 경제학자이고 문명 비평가죠. 제러미 루프킨 같은 사람은 읍내에 설치된 공동시계가 유럽의 새 시대를 알리는 상징이었다면 스톱워치는 미국의 새 시대를 알리는 상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발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들으셨던 소감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까지 들으신 후에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 그리고 전태일 열사께서 돌아가시면서 던지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초 단위로 관리를 받아서 더 높은 생산성을 만약에 노동자들이 갖게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관리된다면 노동자들은 과연 인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테일러리즘을 보면 노동자의 시간을 얼마나 잘게 쪼개냐면 몇 분의 1초 단위까지 쪼개서 관리를 해요. 쉬세요.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일하세요. 먹으세요. 다시 일하세요. 이 과정이 놀랍도록 기계적으로 분초 단위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터에서 분초 단위로 쉬고 앉고 일어서고 물 마시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관리를 받는다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면 노동자들을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 한 단계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등장한 이후에 노동자들의 노동력은 상품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쟤는 얼마짜리 노동력, 쟤는 얼마짜리 노동력,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노동자들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과 주스를 만들어서 파는 한 사업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과 주스 한 잔을 만드는데 원가가 한 3,000원이 든다는 거죠. 이렇다면 사과 주스를 만들려면 일단 사과를 사야 되겠죠. 요걸 한 1,000원이라고 해보고요. 사과 주스를 만드는데 드는 다양한 뭐 기계, 설탕,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주스 한 잔당 1,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주스를 만드는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한 잔당 주는 임금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요래서 이제 사과 주스 한 잔의 원가가 3,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과 주스를 만드는 사업자가 원가를 절감하고 싶습니다. 원가를 절감해야지 자본가가 가져가는 목, 이윤이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000원의 원가 중에서 사과값, 뭐 전기값 등 기타 재료값,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 이 세 원가 중에서 전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과값을 줄일 수 있나요? 못 줄이죠. 사과 주스를 맛없는 맹탕 사과 국물로 만들려고 하면 모를까. 네, 똑같은 품질의 사과 주스를 만들려면 사과 주스에는 사과가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설탕이나 전기를 줄일 수 있습니까? 이것도 못 줄여요. 한 잔 만드는데 믹서는 그대로 돌려야 되고 설탕 같은 기타 재료도 일정하게 넣어야 됩니다. 어라,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요. 인간이 행하는 노동을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 거래를 해서 사고 났더니, 그래서 사장님이 노동자를, 야, 야 너 하루 일당 얼마 줄게? 네 노동력을 나한테 판 거야? 라고 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노동자들을 더 빡세게 굴리면 원가가 절감된다는 사실을 자본가가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자한테는 사과주스 한 잔당 1,000원을 줄게 이렇게 계약을 안 해요. 하루 일당 얼마를 줄게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과는 1,000원을 주고 한 개 사오면 딱 한 개 목만 합니다. 사과는 한 개면 한 개예요. 1,000원짜리 사과가 갑자기 세포 분열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두 개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루 일당 1만 원 주고 사들인 노동자의 노동력은 일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노동 강도하고 노동 총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나가는 돈은 일당 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사과는 1,000원을 주고 한 개 사오면 한 개의 값어치만 하지만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만 원에 사들이면 일을 시키는 강도에 따라서 2만 원, 3만 원어치 일을 시킬 수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본가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았다. 뭐냐? 노동자들을 악랄하게 부려먹는 거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일을 시켜요.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박정희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미싱사의 노동이라면 모든 노동 중에 제일 힘든 노동으로 여성들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또한 2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 90원 내지 100원의 급여를 받으며 하루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1개월에 첫 주와 3주 이틀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선 아무리 강철 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일반 공무원의 평균 근무 시간 1주 45시간에 비해
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은 1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또한 평균 20세 숙련 요공들은 6년 전후의 경력자로서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한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 요공들이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응당 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기만합니다. 한 공장의 30여 명 직공 중에서 겨우 2명이나 3명 정도를 평화시장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의 진단을 마칩니다. 엑스레이 촬영 때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1인당 300원의 진단료를 기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부가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하루속히 신체적으로 약한 여공들을 보호하십시오.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1일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 이상 인상하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 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당연히 이 편지는 박정희에게 전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참한 노동 현장의 글을 읽어보고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노동자가 과연 사람입니까? 제가 앞에서 사과주스 사업자의 이야기를 들었듯이 노동 비용의 절감은 자본이 이윤을 높이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과를 한 개 사와서 두 개로 세포 분열을 시키지 않는 한 자본의 이윤 축적은 노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 제일 쉽고 제일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랄한 노동 강도는 자본가가 단지 성격이 더럽고 악랄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자본이라는 게 이윤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한 이게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본이 노동에게 휴식을 준다면은요, 그건 자본이 노동자들을 사람 취급해서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테일러 시스템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본은 스톱워치를 딱 들고요. 노동자들한테 자 일하세요. 지금 화장실 가세요. 지금 쉬세요. 지금 밥 먹으세요. 다시 일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생산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를 쉬게 해줄 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 노동자는 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인간으로 대접을 받느냐라는 질문에 예라는 답이 쉽게 안 나오죠. 만약에 저렇게 자본 축적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굴리다가 사람이 죽으면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품 같은 거여서 죽으면 그냥 교체해버리면 됩니다. 사과를 사왔는데 사과가 썩은 거예요. 그러면 버리고 반품하면 되듯이 노동자가 만약에 일을 하다가 죽는다면 자본은 그냥 그 시체를 치워버리고 다른 노동자를 사오면 됩니다. 상품 같은 거죠, 상품 같은 거. 우리 노동자들은 그냥 사과처럼 거래되는 재료일 뿐이라는 거죠. 어쩌면 더 잔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1,000원에 사면 1,000원어치 몸만 하면 되지만요. 노동자들의 노동력은 1,000원에 팔리면 2,000원어치, 3,000원어치 일을 하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복원해야 하는 게 인간의 존재감, 인간성의 복원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스톱워치를 들고 쉬세요, 일하세요 이렇게 사람을 재료의 일종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존중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간곡하게 저는 기대를 해요. 제가 아까 인간 소외라는 용어를 말씀드리면서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거를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자본주의로부터 제거됐던 인간의 본성을 다시 인간에게 되찾아주는 일이 저는 우리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경제학이라는 이야기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소득을 쥐어주고 그냥 조금 더 적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의 상품처럼 거래되는 우리 노동자들을 자본으로부터 하나의 인간으로 다시 복원시켜주는 그래서 경제와 사회의 시스템에 사람, 노동자, 그 주체들이 다시 엄연한 인간성을 가진 주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철학을 가진 사상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인간의 복원이라는 이 경제학 과제는 진짜 무겁고 중요한 과제여서 한 번에는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테일러 열사의 기회를 맞아서 이 정도는 문제를 던져보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노동자가 더는 소모품일 수 없다는 선언. 1970년 11월 이후 달라진 게 있는가. 47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미완의 과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소모품처럼 노동력이라는 상품 아래서 회사의 비용 절감을 할 때 가장 먼저 내쳐지는, 가장 먼저 없어져도 되는 부품 취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네. 예,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이 전태일 열사 산화한 지 47주기가 되는 때군요. 예. 살아계셨다면은, 어이구, 이제 칠순을 향해 가는 그런 나이가 될 텐데 말이죠. 아, 바보회도 생각나고요. 네, 그렇죠. 네, 전태일 열사를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만 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 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명박 씨가 바레인으로 출국하는 장면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괴물을 우리가 선출했나. 그렇죠. 예.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헛소리를 하고 출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진짜 주말 내내 그리고 월요일까지 우리가 도대체 저런 사람을 왜 뽑았나 뭐 이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이명박 씨를 찍었을 리는 만무할 테고요. 당연하죠. 뭐 그럴 리는 없었죠. 저는 그때 권영기 루브를 찍었었습니다. 권영기 루브를 찍었는데 예. 지금 다시 쳐다보면 이명박은 너무 대통령감이 아니었잖아요. 바레인 가는 모습을 봐도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이명박이 왜 저렇게 한때 인기를 끌었고
또 역대 가장 큰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됐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속된 말로 이제 머리가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는 점은 사실 그때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굳이 낙검수가 제기를 했던 여러 의혹들을 검토하지 않아도 전과 13범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겠습니까? 심지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청문회나 혹은 공직자를 바라보는 여론의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이 아니고 청와대 행정관도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차적인 문제지만 연설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명박의 목소리는 진짜 좀 길게 듣고 있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뭐 사람 외모를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참 옳지 않은데 그래도 외모로 이 정치적 인기를 끄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예, 뭐 로널드 레이건처럼요. 그래서 굳이 외모라는 요인을 붙여봐도 이 사람 외모가 그렇게 호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봐도 대중정치인으로서 별로 인기를 끌 요소가 없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촛불혁명을 완수한 이 위대한 시민들이 지금으로부터 고작 10년 전에 그 이명박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게 진짜 미스테리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정치평론가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명박이 1970년, 1980년대 개발시대의 아이콘이다. 그래서 압축성장시대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한국과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으니까요. 예. 이명박의 경제 능력에 기대를 걸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이 평가는 그나마 설득력이 좀 있습니다. 저 사람이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믿음, 뭐 사실은 엄청난 착각이지만 그 착각성 믿음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볼 거의 유일한 단서이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저는 그것도 100% 완벽한 설명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압축성장 시대를 상징했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도 대선에 도전을 했다가 참패를 했죠. 그리고 그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정몽준이라는 정치인도 있었고요. 역시 대권 도전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 또 대부분 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계열 정치인들의 터전이 재벌, 뭐 기업, 금수저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포장하기에 따라서 압축성장 시대를 이명박만큼은 아니지만 상징하도록 포장을 하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데도 이명박은 개중에서 유난히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명박이 당시 대선에서 얻은 표가 과반이 안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얻은 수많은 표보다도 더 놀라운 건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이렇게 대표되던 야권의 후보가 절망적 수준의 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동영이 야권의 후보로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유권자들의 표가 문국현이나 권영길로 옮겨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권을 하거나 아니면 이명박을 찍거나 하는 쪽으로 옮겨갑니다. 예.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의 압승도 압승이지만 진보 진영이 너무 심하게 참패를 했었던 거죠. 그쪽이 잘했던 것도 있고 이쪽이 너무 못했던 것도 있고 이게 동시에 이제 겹쳐지면서 발생한 참사라는 게 정치평론가들의 일반적 평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여러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대충 정리해 본 건데 예. 이게 대충 맞는 말인지 그래서 김용민 PD님께서는 2007년 이명박 압승을 뭐라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요? 네. 근데 이제 그 표차가 상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정동영 후보를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이명박 씨에 비해서 중량감은 떨어졌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준표 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 여기에 더해서 경제성장의 어떤 능력을 갖춘 지도자라는 평가가 우리 이완배 선배가 계셨던 동아일보를 비롯한 이런 언론들이 잔뜩 분칠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업그레이드된 노무현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명박의 실체, 도덕성 이런 거에 별 관심 없이 밀어줬던 것 같고요. 업그레이드 노무현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지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 합쳐보면은 한 40%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회창, 이명박 이렇게 합치고 진보 진영이 거의 지리멸렬한 이유가 국민들 사이에서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약간 업그레이드 노무현 이런 시각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부터 제가 청취자분들과 공유하려는 이야기인데요. 김용민 PD님의 말씀과 약간 궤가 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순전히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저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예. 2007년에 우리는 왜 이명박과 같은 저는 이제 인간과 설치류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라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압도적으로 뽑았는지를 경제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경제적으로 해석하려면 살펴봐야 될 역사적인 전례가 있습니다. 가장 유사한 예가 1980년 미국 대선입니다. 이해 미국 대선은 세계 역사에서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였어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건이라는 얼굴마담이 등장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마침내 출범을 한 해죠.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들어선 기획정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군수자본과 월가 자본이 결탁을 해서 신자유주의를 기획하고 그 신자유주의를 소화해낼 정치인으로 레이건을 선택한 거죠. 이게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할 때 복지의 시대 끝물에서 월가 사람이나 군수자본 몇몇이 모여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보자. 레이건 같은 멍청한 대통령 하나 뽑아서 우리 시대 열어보자. 이런 식으로 뚝딱뚝딱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시스템은 마르크스라는 걸출한 학자가 한 명이 툭 하고 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구체화가 됐고요. 요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지지하는 케인즈주의도요. 역시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걸출한 학자가 툭 하고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이론이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채택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진보 경제학적 견해는 걸출한 학자의 뜻밖의 등장으로 시작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우연한 방식으로 대단한 학자 하나가 툭 등장해서 만들어진 게 전혀 아닙니다. 예. 또 몇몇 자본들이 결탁을 해서 뚝딱뚝딱 만들어낸 것도 전혀 아니에요. 신자유주의가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 게 1980년인데 그 뿌리가요 무려 194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7년에 스위스 몽펠르랭이라는 도시에서 신자유주의의 미래를 우리가 개척하자라고 다짐하는 경제학자들이 모임을 결성해요. 이게 바로 유명한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라는 모임입니다. 예. 근데 이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괴수가 이제 지금 그 신자유주의의 악마적인 우두머리로 불리는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고요. 예. 하이에크가 주도를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자기하고 뜻이 맞는 신자유주의 성향의 소장파 경제학자들을 전 세계에서 다 곤란해가지고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매년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 신자유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이 복지의 시대를 끝내야 된다. 이거를 매년 모여서 매년 연구하고 매년 구체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매년 넓혀나갑니다. 이 몽펠르랭 소사이어티가 필요했던 자금이 있었을 텐데 이 자금은 대부분 미국과 영국의 금융자본들이 적극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하이에크가 1970년대 초반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이후에 이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출신들이 해서 노벨경제학상이 무려 8명이 나옵니다. 뭐 게리 베커, 모리스 알레, 밀터 프리드만 대부분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들이었는데 다 이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소속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자유주의는 우연히 등장한 체제가 아니고요. 1947년 결성된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를 모태로 이들에 대해서 월가와 금융자본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고 무려 33년 동안 긴 준비 기간을 거친 끝에 마침내 레이건이라는 얼굴마담을 선택해서 현실화시킨 매우 치밀하고 잘 짜여진 한편의 각본이었다는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본의 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1947년 이후를 복지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복지의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로 치면 지금 같은 시대인 거예요. 촛불의 시대가 열린 이 한복판에서 얘네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와신상담하면서 33년 뒤를 준비를 했어요. 민중들을 더 잘 착취하고 탐욕스러운 자본을 더 살찌게 할 방안을 33년 동안 고민을 하고 이를 갈고 닦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얘들 쉽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재벌들하고 수준이 다른 애들입니다. 이 월가 자본 애들은요. 여담에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렇게 치밀하고 오래 기획된 신자유주의가 마침내 1980년에 레이건을 얼굴마담으로 그 역사의 서막을 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하고 자본이 오랫동안 와신상담한 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왜 미국 국민들은
레이건이 앵무새처럼 읊었던 신자유주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궁금한 겁니다. 예. 왜 궁금하냐면 미국만 해도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 석유파동이 있기 전까지 대번영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예, 이때 미국 중산층이 늘어나는 숫자가 실로 엄청났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중산층이었습니다. 제가 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정부가 이때 부자들로부터 어마무시한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세금을 다 복지에 쏟아붓습니다. 근데 이때 미국 진짜 살기 좋았거든요. 이때 미국 최고 소득세율이 월급 받으면 떼가는 최고 소득세율이 91%였었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은 91%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예. 상속세 증여세율이 77%, 법인세율이 45%.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어마무시한 세금을 걷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을 복지했으니까 당연히 중산층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죠. 그런데 이 풍요의 시기를 수십 년 동안 직접 몸으로 겪었던 미국 중산층들 앞에서 갑자기 레이건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부터는 부자들을 잘 살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국가 경제가 잘 돼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여줘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복지의 시대를 겪었던 중산층들이 상식적으로 이걸 왜 동의를 했겠냐고요. 30년 가까이 정부가 엄청난 세금을 부자들에게 걷어온 덕분에 미국 중산층들은 전례 없는 따뜻한 복지국가 혜택을 누렸는데요. 어떻게 이 주장을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먹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먹히는 현상이 너무나 놀라워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교수는 이 유명한 이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이 폴 크루그만 교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도대체 왜 1980년에 미국의 중산층들이 복지의 시대를 겪었던 중산층들이 레이건을 지지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냉정하게 살펴보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 많이 가미된 겁니다만. 당시 갑자기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여주자고 주장했던 레이건을 지지한 지지층들 중에 굉장히 강력한 단결력을 보였던 쪽이 중산층이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에 복지시대에 가장 큰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요. 왜 그랬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좀 엉뚱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탐욕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대번영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사람들이 탄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야, 지금이 참 행복하고 좋다. 이런 삶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공유하고 연대하자.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아, 내가 이제 이만큼 먹고 살만해졌는데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혹은 앞으로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부자들에 대한 엄청난 과세로 유지됐던 복지국가가 중산층들이 보기에 싫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야, 내가 이제 부자 초입인데 저렇게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으면 이제 나도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 아, 싫은데? 라는 유혹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다지 부자도 아니면서 이 속도로라면 내가 곧 부자가 될 텐데 당연히 그러면 부자 세금 깎는 게 유리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제 생각으로 1980년 경제적으로 레이건이 선택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자는 주장이 중산층들의 탐욕을 자극한 대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부자가 되면 세금을 안 내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부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라는 주장에 동의를 해버린 거죠. 예. 진짜 아둔한 생각인 게요. 중산층들이 대번영의 시기, 그 찬란한 복지국가의 시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도 부자들하고 똑같이 세금 덜 내고 더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천만해요. 결과는 지금 나타나듯이 완전히 빈곤층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세금 덜 내서 부자가 되는 떵떵거리는 삶을 누리기는커녕 36년이 지났더니 미국은 어떤 지표를 봐도 중산층이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극빈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레이건이 던진 부자들이 더 잘 살아야 세상이 더 나아진다는 이 황당한 주장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인간의 탐욕을 정확하게 자극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는 아둔한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7년 겨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당시의 한국 경제가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4, 5% 정도를 유지를 했어요. 물론 이 수치는 70년대, 80년대 고성장기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숙기로 접어들어서
4-5%의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적으로 생긴 공통의 현상이었다고요. 예.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명박이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혹해서 역대 최다표 차이로, 이번 선거를 제외한 역대 최다표 차이로 이명박을 뽑았다는 건 저한테는 설득력이 좀 약해요. 특히 당시 40대 넥타이 부대들, 중산층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상당히 살만했거든요. 굉장히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명박을 그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업그레이드 노무현으로 생각하면서 지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좀 주저스럽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도 중산층의 탐욕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쪽입니다. 아... 이제 좀 살만해졌죠? 나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요. 근데 1980년 레이건을 선택했던 미국 중산층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야,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게 맞지 않아? 나한테도 유리한 거 아니야? 나도 이제 곧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에 기름을 부은 결정타가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자도 아닌 사람들이 아니 내 집값도 곧 오를 건데 저런 식으로 종부세를 매기면 나도 부자가 됐을 때 세금 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종부세를 매겨서 부자들에게 저렇게 가세율을 높이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라는 생각 두 가지가 겹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생각이 집 한 채를 가진 살만한 중산층의 탐욕, 이 집 한 채가 더 올라서 나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라는 탐욕을 그냥 자극을 해버린 측면이 있어 보여요. 예. 한국은 부동산으로 큰 부자가 되고 싶은 탐욕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건 자본이 수십 년 동안 심어놨던 탐욕이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하게 시그널을 줍니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 나 열받네. 나 평생 고생해서 집 한 채 샀는데 이제 이걸로 집값 올라서 돈 좀 벌어서 부자 되고 싶은데 왜 종부세 같은 걸 만들어서 내가 부자가 될 길을 막아? 라는 탐욕이 우리에게 그때 없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이명박은 누구보다도 토건을 잘할 인물로 보이는 거죠. 누구보다도 부동산 가격을 올릴 것 같은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면 이명박은 나한테 게다가 세금도 덜 거둘 것 같은 인물로 보여요. 이 심리가 중산층을 자극한 면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 쪽입니다. 예. 1980년 미국 중산층의 레이건을 선택한 심리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복지국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공동체 정신의 복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국가가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정책을 막 활발하게 펼치고 하면 물론 세상은 살기에 더 나아져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언젠가 반드시 신자유주의 세력은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겠죠. 야, 살만하잖아. 그럼 더 부자가 되고 싶지? 안 그래? 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제일 좋아. 떼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를 믿고 따라와. 그러면 우리는 세금도 안 내게 해줄게. 라고 유혹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언젠가 올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단지 대한민국이 복지가 잘 된 나라로 바뀌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어떤 나라가 돼야 되냐면 적절한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금융 투기보다도 100만 배 우대받는 사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의 부가 골고루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대부분이 정서적으로 공감한 협동의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큰 부자가 돼야 되겠어 라는 자본주의적인 탐닉보다도요. 당연히 온 국민이 함께 더 잘 사는 게 좋은 사회 아니야? 라는 도덕적 가치관이 확립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문화적 도덕적 토양이 함께 성장을 해야요. 이 복지국가와 함께 굴러가야 대번영을 신자유주의로 말아먹은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중산층들이 토건자본을 대변하는 이명박에게 열광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명박으로 시작된 끔찍한 9년을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다시는 저런 인물을 뽑지 말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명박과 똑같은 사상을 가졌는데 이명박보다 잘생기고 이명박보다 연설을 잘하고 이명박보다 겸손하게 보이고 이명박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명박처럼 사기치는 경력도 없는 사람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안철수? 뭐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서 나를 따라오면 부자가 더 부자되는 사회를 만들어드릴게요. 세금도 깎아드릴게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드릴게요. 라고 유혹을 하면요. 우리는 그 유혹에
다시 넘어가지 않을 사회적 기반이 돼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우리는 개인의 탐욕보다 공동체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민주시민이다 라고 답을 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그 답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얻었죠. 그래서 저는 이 준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잘 이루어져야 MB 아바타 또 다른 이명박의 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요즘 단연 화제가 되는 이명박을 보면서 주말 내내 제가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그때 왜 저 인간에게 속았나 이틀 내내 생각해보다가 우연히 1980년 미국 레이건의 충격적인 등장이 떠올라서 그때하고 2007년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한국의 레이건은 이제 유인촌 씨로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아, 미치겠다. 예. 네. 아, 이건 MB의 이런 경제 성장 이미지. 사실은 부자로 만들어드리겠다. 자영업자 포화 상태인데 떡볶이집 가서도 뭐 시장 가서도 다 부자로 만들어드린다. 이런 거짓말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좀 더 똑똑하고 냉엄해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 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MBC 파업이 종료가 됐고요. 이제 뭔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넘치는 오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우, 고생하셨고요. 저도 아는 후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잘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생하는 기간이 길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했지만 모든 성과는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장겸의 해임은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긴 했지만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MBC 노동자들이 헌신적으로 싸워온 이 과정이 훨씬 더 저는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고생하셨던 건 있고 이제 아직도 뭐 백종문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종문 씨 그만뒀다고. 아, 그런가요? 그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뭐 대놓고 말하자면 그런 남은 적폐들까지도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조금 더 좋은 언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MBC 노동자들이 잘 머리를 맞대고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교육이라는 좀 생뚱맞은 주제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경제하고는 잘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예. 의외로 교육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입니다. 대부분 자유주의에 물든 주류 경제학자들은 교육을 그냥 놔둬라, 시장 질서에 맡겨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유롭게 지식이 사고 팔리도록 해라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반면에 대부분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교육만큼은 결단코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론을 펼치죠. 예. 지금 현존하는 경제학자 중에 진보적 경제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 두 명 중에 한 명, 조지프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진보 경제학의 거두인데요. 이 사람은 창조적 학습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티글리츠의 주장을 중심으로 오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교육 문제를 오늘 주제로 잡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일이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아, 벌써 그러네요.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날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쯤부터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분들의 투쟁을 말씀드렸고요. 진짜 고맙게도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서 그 학교 학생분들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해했던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드렸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많은 시민분들이 그 스토리를 들어주시고 또 연대해 주시고 학생들을 꾸짖기도 하셨고요. 그런 목소리를 많이 전해주시면서 그 학교 청년 학생분들 중에 일부가 청소노동자분들하고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몇몇 학생분들은 청소노동자분들께서 투쟁하시는 천막에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하고요. 함께 투쟁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몇몇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면서 청소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 학교에 대자보가 붙었는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자보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재학생이 재학생에게 바치는 호소문. 2014년 6월 16일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생활임금을 위한 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시급 5,200원을 6,000원으로, 상여금 100%를 200%로 인상해 줄 것을 학교 측에 최종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정규직 청소노동자의 상여금은 이의 10배에 해당하는 1,000%입니다. 이제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울산과학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2014년 노동자들의 농성이 한창일 때 교수님의 지시 아래 학생들과 가위를 들고 청소노동자들의 기원 리본을 훼손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성장과 노동자들을 보며 당장 나의 불편을 불평하였습니다. 더불어 학생들 사이에서 떠도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부풀려진 소문들을 믿으며 약자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매우 다른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느끼는 단순한 불편이 이분들에게는 생계라는 것을, 이 농성이 한 가정의 가장들의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짙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기업이 아닙니다. 지성인을 배출해야 할 대학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학생과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하여 약자 혐오를 일삼는 것이 현재 울산과학대학교의 현 주소입니까?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등등 학생들이 함께 나서 청소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파업을 지지하고 함께 싸운 선례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비노동자입니다. 파업은 우리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의 청소노동자들은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을 평균 연령 65세의 몸으로 버텨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울산과학대학교의 주인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 학생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울산과학대학교 학우 여러분, 함께 목소리를 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연대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의 미래는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연대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싸우면서 한 걸음씩 연대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하는 투쟁의 소중함을 가슴속에 쌓아나가는 겁니다. 대자보를 붙인 청년 학생분도 마찬가지고요. 천막 농성장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함께 울어주신 청년 학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동지애를 전해드립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쯤으로 여담을 마치고요.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도대체 교육이라는 게 뭐고
그 중에서도 고등교육, 대학교육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상당히 다양한 정의가 학문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 경제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과 인격 소양, 이 정보의 전달을 교육의 목적, 정의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식과 소양이 시장에 맡겼을 때 과연 제대로 거래가 되고 전달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이게 스티글리츠가 제기하는 문제점입니다. 만약에 교육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면요. 지식이라는 건 상품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매겨져서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 누구의 주도하에 거래가 되느냐, 그 지식을 배운 사람들을 누가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지식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은 완전하게 주도권이 기업에 넘어가 버립니다. 기업이 돈을 내는 쪽이니까요. 그래서 스티글리츠는 교육을 시장에 맡겨두면 결단코 제대로 된 지식과 인격 소양이 전달이 안 된다고 단언을 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지식 정보가 오로지 100% 기업이 원하는 지식으로만 채워질 거니까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 문제의 현실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대학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지식 정보는 영어, 뭐 중국어, 취업에 관련된 스킬 이런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스티글리츠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기업이 단기적으로 영어, 중국어 그리고 각종 기술자들을 원해서 그 정보만 교육시장에서 막 비싼 값에 팔려나가면 예. 기업이 잘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 통계를 봐도 기업이 원하는 영어, 중국어, 기술 같은 지식들하고요. 그 나라의 경제성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랜드 프리쳇이라는 교수가 교육은 전부 어디로 사라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예. 이 프리첵 교수가 되게 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십 개국 선진국 개도국에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이걸 수십 년 동안 쫓아가 본 겁니다. 과연 얘네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교육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지를 장기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내린 결론은 굉장히 허무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 수준이 아무리 높아져도요. 경제성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1960년대 대만의 문맹률이 46%나 됐거든요. 필리핀 문맹률은 28%밖에 안 됐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훨씬 더 글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의 20년 뒤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대만이 높습니다. 문맹률이 두 배나 높았는데요. 한국과 아르헨티나 비교도 나옵니다. 한국 문맹률은 29%였고요. 아르헨티나는 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나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죠. 예. 또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웃긴 게 1980년대 이후에 서방 세계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문맹률 수준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교육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1980년대 이후에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교육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경제성장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경제학적 연구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학하면 진짜 날아다니는 나라죠. 우리나라 학생들 수학 성적이 OECD 국가 중에 34개국 중에 늘 1, 2위를 달립니다. 읽기 능력도 1, 2위, 과학은 한 2에서 4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은 한 얼마 정도 되냐면요. OECD 34개국 중에 23위입니다. 공부는 맨날 1, 2등 하던 애가 왜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 24등을 하고 앉아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반대로 노동 생산성 하면 제일 날아다니는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걸 자랑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 학생들 수학 성적 살펴보면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또 테라비브 대학교 같은 세계적인 대학을 갖고 있으면서 연구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날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요. 이 이스라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우리나라는 고사하고요. 노르웨이보다도 낫습니다. 엄청나게 수학 못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정작 노동 현장에 들어가 보면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갖죠. 왜 이러냐는 겁니다. 왜? 사실은 이게 너무 당연한 게요. 우리가 오로지 수학, 영어, 중국어 이런 데 목숨을 매죠. 이게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 과목을 기업이 원해서 막 우리 학생들이 다 그게 목을 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김용민 PD님 같은 분이 어렸을 때부터 매일 수학하고 영어, 중국어에 목을 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코시 슈바르의 법칙 뭐 이런 거 막 암기하고요. 문제도 되게 잘 푸는 수학의 막 달인이 됐다고 해보죠. 그러면 김용민 PD님께서
지금 이런 방송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이 있는데 그걸 기업이 원하는 기준으로 딱 획일화시켜서 수학, 영어, 중국어로 통일을 해버리면 사회가 성장을 하고 기업이 혁신을 하는 다양한 창의성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금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에 의해서 국가의 경쟁력, 기업의 성장성이 판결이 되느냐? 대부분 경제성장이나 혁신과 관련이 있는 요소들은 영어, 수학, 중국어가 아니고요. 굉장히 엉뚱한 데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창의성,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도덕성, 정의감, 다양성 이런 지표들이 거의 모든 연구 결과에 경제적 성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국영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더 정의로운 나라의 경제가 훨씬 더 혁신적이고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더 도덕적인 나라가 훨씬 더 빨리 성장합니다. 뭐 창의성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나라가 훨씬 더 빨리 경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건 모든 연구 결과가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걸 기업이 주도하는 교육시장에 탁 맡겨버리면 이런 지식 정보는 융통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런 정보를 원치 않습니다. 기업이 왜 정의로운 노동자를 원하겠어요? 자기 말 잘 듣는, 복종 잘하는, 획일적인 사람을 원하겠죠. 그렇죠. 심지어 예, 울산과학대를 봐도요. 왜 과거의 일부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의 현수막을 찢었겠습니까? 현대중공업이 취직시켜줬다는 거거든요. 학점 잘 주고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기업이 진짜로 교육시장에서 아둔한 짓을 하는 게 정말로 기업의 발전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수막 찍고 리본 찍고 하는 학생들을 뽑아준다는 거예요. 즉 정의롭지 않은 사람을 뽑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은요.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하겠어요? 이래서 교육을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스티글리츠가 단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은요. 스티글리츠는 교육 이후에도 사실은 교육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적재적소에 끼워놓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예를 들면 사회안전망, 법적 제도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정의롭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아서 기회를 주고 나면은요. 그 기회가 이 사회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을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시도가 다 성공을 할 수는 없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할 겁니다. 이때 바로 실패했던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 괜찮아, 실패할 수도 있지, 다시 한번 해봐 라고 도닥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패자들에 대해서 제기할 기회를 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스티글리츠는 주장을 합니다. 스티글리츠의 이 긴 주장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겁니다. 창의적, 도전적, 그리고 도덕적인 교육의 성과를 사회가 잘 끼워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언컨대 교육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 맡겨두면 모든 기업들은 잘 복종하고 순종하고 영어나 좀 잘하고 중공어나 좀 잘하는 기술자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교육시장이 일원화가 돼버리죠. 학원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글리츠는 교육공간을 압도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교육의 장을 거의 공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돈 안 되는 학문, 예를 들면 철학 같은 사람에 대한 고민을 담은 학문을 도덕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마음껏 창의적으로 생각을 펼칠 창을 국가가 주도해서 열어주죠. 실패해도 제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합니다. 예. 교육의 주도권이 시장이 아니라 국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티글리츠는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경쟁교육, 시장교육을 통해서는 절대로도 필요한 경제성장에 필요한 학문이 늘지 않는다는 사실을 되게 입증을 많이 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자보를 붙인 울산과학대 학생들, 이번에 청소노동자들에게 사과한 학생들, 그리고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스스로 버리고 연대의 손길을 보낸 이 고마운 학생들을 과거에 플래카드를 찍고 리본을 찍고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방해했던 학생들, 이 두 학생들의 부류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더 국가 경제 성장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재겠습니까? 물론 시장 원리로만 보면 청소노동자들 투쟁을 방해하는 인간들이 시장에서는 또 좋은 평가를 받아요. 왜? 현대중공업이 그런 사람을 원하니까요. 그래서 대학교육을 현대중공업에 맡겨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현대중공업이 그런 인재를 뽑으면은요,
현대중공업 미래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멍청한 현대중공업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해하는 정의롭지 못한 인재들에게 이익을 주고 취직을 알선을 해줍니다. 기업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에 새로 대자보를 붙이고 연대투쟁에 나선 학생들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몽준의 현대중공업이 뽑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제가 장담합니다. 그 학생들이 현대중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거예요. 왜냐? 이 학생들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고민하는 인간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실험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인재가 기업 혁신에 더 도움이 되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인 거죠. 그런데 우리 교육시장을 기업에 맡겨두면 이 머저리 같은 자본은 그런 장기적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영어, 수학, 중공업만 보는 겁니다. 때로는 아부하는 근성만 보죠. 이래서 우리나라가 수학하고 과학성적이 OECD 최상위권인데 노동생산성은 OECD 중하위권이라는 괴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을 시장으로부터 빼앗아와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국가가 교육을 지배하고 그 교육을 효율적으로 사회에 끼우는 안전망을 갖추는 겁니다. 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좀 암담합니다. 내일이 수학 능력 시험일인데 또 한번 우리는 진짜 얼척없는 기준으로 10대 후반의 우리 청소년들을 줄을 세우는 황당한 짓을 국가적으로 합니다. 예, 영어와 수학 지식을 평가해서 불과 19세의 학생들에게 너는 인류대, 너는 인서울, 너는 지방대 이렇게 분류하는 황당한 짓을 제발 좀 저는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의 현장을 시장에게 맡겨있는 이 불편한 현실을 빨리 인식을 하고요. 시장으로부터 교육권을 정부가 되찾아와서 공적인 영역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스티글리치의 지적대로 더 나은 경제 혁신과 경제 성장을 위한 유일한 교육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수능교육 입시시험 제도라는 이 제도가 언젠가는 없어지고요. 우리의 교육시장이 조금 더 학생들에게 정의로움과 도덕적인가 창의성과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교육에 대한 스티글리치의 학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대에 뭐 청춘들이 지성도 낭만도 없는 대학에서 또 하나의 취업사관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포기한 채 안개 속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그런 길만 강요받아왔는데 저는 이 불행의 근원이 교육에다 경쟁을 결합한 그 시점부터라고 전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스티글리치의 견해도 정확하게 그것과 일치합니다. 아니 저는 말이죠. 니들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경쟁을 강요받았냐라고 묻고 싶고요. 그런 식으로 청춘들에게 경쟁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강조한 자들 나중에 노인되고 힘없고 돈 없으면은요. 그때 경쟁을 주입했던 그 세대들이 당신들의 생산력을 보면서 결국 홀대하게 되고 소외시키고 배제하게 될 겁니다. 공동체를 잊고 너 혼자만의 성취, 성장 그리고 성공을 강요했다면은 똑같은 잣대로 후대들에게 당신은 경쟁력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식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인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그 뒷감당을 하려고 저러는지 참 네, 안타깝니다.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아 이게 드디어 들어왔어. 아 상쾌한 아침을 위한 분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네.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분뱅이.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미 창조됐습니다.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구.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러가지고 네.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대장사랑, 대장사랑.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완배 기자님, 우리 게시판에 어떤 분이 올리신 글을 보니까 밀라크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장강명 소설가와의 그 만남이 있었는데 나중에 따로 이완배 기자님이 팟캐스트에서 소개해 주셔서 장강명 작가를 알았다. 뭐 이런 말을 하더니 이완배 기자를 아시느냐라고 물었더니 뭐 당연히 안다면서도 자신이 엄청 존경하는 분이고 동아일보 안에서도 늘 바른 목소리를 내시던 분이 바로 이완배 기자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얘기로 마무리될 것 같지 않네요. 이제 왠지. 마지막에 이 부분 혼내실 때는 매우 음산한 목소리로 혼을 내셔서 무섭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 네. 예. 역시 목소리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그 일명 사수였습니까? 네. 그냥 강명 기자의 사수를 한 3개월 정도 하면서 굉장히 가까이 지냈죠. 그리고 과거에 그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장강명 작가는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대소설가인데 예. 저 따위가 장강명 작가를 붙들고 글을 이 따위로 쓰냐고 야단을 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정말로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합니다. 빨리 장강명 작가님을 뵙고 예. 네,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아이고. 싶습니다. 네. 예, 동아일보를 보면은 이동원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완배, 장강명 같은 사람도 있고 말이죠. 저야 어떻게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만 아 장강명 작가는 정말 이 좋은 의미로 뛰어난 비정상이셨어요. 정말로 창의적이고 진짜로 뛰어난 비정상적인 면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붙잡고 경찰 기자로 교육을 시키면서 정해진 틀에 글에 맞추라고 강요를 했으니 참 좀 뭐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죠.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장강명 작가님께서 저를 만나시면 용서해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별 말씀도 하십니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이 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건설회사 대림산업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에는 기업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경찰이 요즘 일을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철성 청장을 비아냥거리고 싶은 생각도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일을 부지런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15일에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종로구 수송동에 대림산업 본사가 있고요. 네. 청진동에 D타워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두 곳을 들이쳤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림산업 전현직 임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거고요. 정식 혐의 명칭은 배임수재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비리가 벌어진 시기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이 시기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 설명은 요 4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하청업체한테 야, 내 토목공사 추가 수주하게 해줄게. 대신 공사비 좀 부풀려서 돈을 좀 뒤로 빼돌려봐. 뭐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요런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임직원이 한 10여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찰, 특히 경찰청 본청의 특수수사과는 지금 이번 압수수색을 한 곳이 본청 특수수사과인데요. 여기 절대로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의 핵심이 과거에는 중수부, 뭐 지금은 중앙지검 이렇게 불린다면
경찰에서는 수사로 진짜 한칼 날리는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특수수사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먹고 뒤지기 시작하면 상당한 중량급 비리들을 굉장히 잘 포착을 해냅니다. 또 경찰은 수사 인력 숫자로만 보면 압도적이죠. 일선 경찰서에 가보면 다 정보과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잡다한 정보까지 다 모아집니다. 그래서 돈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제가 일선에서 기자생활하면서 만나보면 이 정보를 모으는 인력의 양은 국정원보다도 경찰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제가 필드에서 기자생활을 할 때에는 국정원 소속 정보 수집하는 사람들이 명함에 이름 하나 달랑 써놓고 그런 명함 들고 기자들처럼 어디 어디 출입을 하고 그랬었어요. 예를 들면 동아일보를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사람들의 정확한 구역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직원별로 다 출입처가 있어서 그 출입처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으고 얻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숫자로만 보면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의 정보량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리고 이곳이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마음먹고 털기 시작하면 뭐 절대 간단한 조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철성 청장이 요즘 열일을 하기로 마음을 드셨는지 하여튼 경찰이 방대한 정보 조직을 가동해서 최근에 여러 재벌들을 난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가 지금 경찰이 털고 있는 대림산업의 비리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서 4년 정도 기간에서 발각된 비리들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대림산업은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욱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 이해욱 선생, 요분의 명성이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림산업 하면 그 아파트 브랜드 이편한 세상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이 이해욱 부회장, 욱해 선생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행동 거지를 좀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개판으로 생활을 했으면 사람들이 대림산업이라는 회사를 떠올릴 때 욱해 선생의 주먹질, 폭행 전력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대림산업을 볼 때마다 대림산업의 한때 광고 모토가 진심이 짓는다 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진심이 짓는다? 아, 진심으로 때린다가 어울리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욱이 폭행하는 걸 보면 주먹에 혼이 실려서 사람을 때리거든요. 진심으로 때리는 거죠. 이게 기업에 얼마나 큰 이미지 손상입니까? 근데 그따위 폭행범이 이 기업의 총수예요. 이해욱은 대형 건설업계에서는 최초로 3세 승계를 마무리한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이해욱이 3세 승계를 완료하고 대림그룹의 총수 자리에 오른 게 딱 요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이해욱이 대림산업 부회장에 올라서요. 이때부터 사실상 경영을 진두지휘해요. 그리고 경찰이 턴 대목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비리입니다. 이해욱은 정확하게 2011년 5월에 대림산업 대표 이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실상 2010년부터 이해욱이 정권을 장악했고 2011년에 마침내 정상에 올랐는데 이 회사에서 제일 먼저 터진 일은 하청업체 삥 뜯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장이 바뀌면 밑에 직원들이 좀 조심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준용이라는 사람인데 대림산업 명예회장이죠. 예. 이준용 회장에서 아들 욱해 선생으로 정권이 교체됐는데 직원들이 태연히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 하청업체들 삥을 뜯고 다녔다는 게 지금 경찰의 조사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면 이 회사는 진짜 조직구조가 개판이거나 아니면 욱해가 원래부터 그런 비리를 당연하게 생각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저한테 둘 중 하나에 걸라면 저는 두 번째에 걸겠어요. 그러니까 욱해의 평소 행각과 집권하자마자 직원들이 하청업체 삥 뜯는 모습을 보면 이건 그냥 이해욱이 쭉 용인을 해왔던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면 기업으로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인 총수 교체 시기에 직원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다니는 건 저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목은 이 대림산업 그리고 욱해 선생의 비정상적인 행각과 박근혜 정부의 연관관계를 좀 검토를 해보려는 겁니다. 그런데 욱해 선생의 전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해욱이라는 멀쩡한 이름을 두고 욱해, 뭐 폭행범 이렇게 부르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이 어쩌다가 욱해라는 호를 온 국민에게 알리게 됐는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욱해 선생은 1968년생, 올해 49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건설업계에서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성격이 너무 더러워갖고 애초부터 별명이 욱해, 그러니까 이해욱을 거꾸로 부른 거죠. 욱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예.
근데 이 우케 선생이 유명세를 탄 건 작년 2월이죠.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작년 2월이 언제였냐면 국내 최장수 기업 중에 하나인 몽고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간장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몽고식품의 김만식 명예회장이라는 자가 운전기사를 상습폭행해가지고 굉장히 시끌벅적했었을 때였어요. 김만식은 운전기사의 정강이 허벅지 그리고 낭심을 시도 때도 없이 걷어찼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농심이 아니라 낭심을. 낭심을요. 진짜 황당한 거죠. 그리고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공간에서 직원들을 두들겨 팼다는 건데 사람들을 패면서 이 김만식이 남겼다는 말이 걸작입니다. 막 두들겨 패면서 내가 인간 조련사다 이렇게 외쳤대요. 사람들 듣는 데서요. 예, 좀 가지가지로 미친놈들 많습니다. 진짜요. 예. 근데 이걸로 이렇게 시끌벅적할 때 이 와중에 우케 선생이 등장해서 김만식과 자웅을 겨룹니다. 우케의 운전기사 폭행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당시 노컷뉴스하고 인터뷰를 한 운전기사 증언을 보면 일주일이면 운전기사가 평균 바뀐다는 거예요. 아하. 짧으면 2, 3일마다 한 번씩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운전기사들이 못 버텼다는 거죠. 그 운전기사 이야기가 지옥 같았습니다. 시종일관 폭언에 백미러를 접고 운전을 시키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케가 운전 마니아라는 겁니다. 뭐 서킷을 돌 정도로 운전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그런데 우케가 그 제일 중요시한 게 부드러운 출발과 정지였답니다. 그래서 우케가 평소 하던 짓이 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 담긴 컵을 놓고 출발과 정지를 할 때 단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출발하고 정지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답니다. 진짜 가지가지 하는 놈인 게 예. 그래서 출발과 정지가 너무나 중요해서 이때 차의 진동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바로 우케가 쌍욕하고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 부처 이 개새끼야 이 새끼야 똑바로 못해 뭐 이런 욕설하고 함께 뒤통수에 주먹이 날라왔다는 거죠. 아니 그런 족 같은 짓을 하고도 어떻게 그러니까요.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건 아닐까요? 양심의 가책은 전혀 못 느꼈을 거고요 이런 사람은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상식적으로 운전을 하는 기사 부분에 뒤통수를 달겼다는 건데요. 아하. 이러면 자기 생명도 위험한 겁니다.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동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우케는 이게 자제가 안 됐던 겁니다. 그냥 운전 중에도 주먹을 막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분께 우병우 아들을 추천해 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우병우 아들이 코너링이 그렇게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병우 아들 코너링은 국가공인 코너링이잖아요. 경찰청에서 인정한 코너링인데. 그 둘이 만났으면 아주 잘 어울렸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병우 아들을 뒤통수 때리고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우케가 죽었겠죠. 그 당시 우병우 시세로는요. 그렇게 붙으면 저는 우병우 아들 편을 듭니다. 아, 네. 그래요? 우병우 편을 들진 않지만요. 그런데 네. 더 엽기적인 건 우케가 운전기사분한테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을 하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텐데 이걸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죽고 싶어서 환장했다고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요. 우케가 이제 또 가끔 자기가 직접 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막 운전 많이 하라니까요. 예. 조수석에는 반드시 운전기사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달리냐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곳에서 새벽에 전 차선을 써가면서 달렸대요. 시속 150에서 160 정도로요. 오. 예, 그러면 이때 조수석에 앉아있는 운전기사는 옆으로 차량이 지나가면 이걸 일일이 운전 중계하듯이 중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 BMW 지나갑니다. 오른쪽에는 소나타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중계를 했어야 됐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때 옆에 지나가는 차량을 빨리 제대로 캐치를 못하면 150으로 달리면서 쌍욕을 퍼부었답니다. 제가 그래서 당시에 기사를 쓰면서 그때는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의 대결이 굉장히 화제였던 때였는데 구글은 알파고를 앞세워 이세돌과 인공지능을 경쟁하는데 대림산업은 우케를 앞세워서 몽고간장 김만식하고 폭행을 경쟁한다 뭐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이따위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아무튼 요약하자면 우케는 이런 사람입니다. 갑자기 이 정치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정치인도 심리적으로 뭐가 쫓기는 건지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잔소리가 많았대요. 운전자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야, 넌 어떻게 깜빡이를 안 켜고 좌회전하니? 응?
야, 코너링이 왜 그래? 뭐 이제 계속 뒤에서 야, 비주얼 고주얼. 물론 이제 우케처럼 그렇게 인간 말종적 행동을 한 건 아닌데, 하여간 이 양반은 스트레스를 또 이 운전기사한테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운전기사가 갑자기 가자는 데를 안 가고 어디 갈대밭 앞에 세우더니 키를 딱 뽑더니 갈대밭을 향해서 키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앉아있던 적치인이 너 뭐하는 거야? 이러니까 네가 저기서 열쇠 찾아서 운전해 이 씨발 새끼야 그냥 걸어서 사라졌대요. 우와 짱이에요. 아, 그 국회의원의 실명을 밝히실 수는 없겠죠? 아,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아, 예. 그래서 사실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부도 그렇고 경제부도 그렇고 중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운전기사분들 개치를 하라. 예, 대부분 차 안에서 통화를 하니까 비리도 다 차 안에서 이뤄지고요. 그런데 대부분 높은 사람들은 좀 싸가지가 상실하신 상태가 많아서 운전기사분들한테 그렇게 막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심 원한에 찬 분들이 꽤 있대요. 아, 그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는 게 기자 생활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 뭐 이런 교육을 저도 받기는 했습니다.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욱해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요기에 버금가는 사람이 이제 정일선 씨라고 한 명 더 있는데. 어, 그래요? 예, 현대 BNG 스틸에 아주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 사람은 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다음에 한번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분도 있군요. 종근당의 이장한 장로. 그분이 장로신가요? 교회 장로, 성결교회 아, 장로. 그렇습니까? 예. 미치겠다, 진짜. 근데 이제 욱해의 정신 상태가 뭐 이렇게 마시간 폭행범인 건 그런 건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폭행권은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요. 뭐 진심으로 사과를 했겠습니까만 아무튼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건 이제 노동자를 어떤 경우에도 폭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는데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에 약식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야 이게 약식 기소가 말이 되냐 이러면서 우케를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해요. 그랬는데 올해 4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500만 원형으로 마무리가 돼버립니다. 좀 암담하죠. 다만 요 과정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요게 작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예.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하고 법원이 약식 기소를 엎어서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하고 그러다가 벌금형이 떨어진 게 최근 1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들으시면 뭐 어떤 명분으로도 우케가 뭐 기업 경영에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다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예. 그런데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9월에요, 우케가 갑자기 러시아로 장기 출장을 떠납니다. 이게 상당히 타이밍이 웃겼어요. 왜냐하면 10월달 열릴 그 국회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에서 우케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었거든요. 어허. 그리고 국회에서 물어볼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증인 채택을 앞두고 쉽게 말하면 튀어버린 겁니다, 러시아로요. 그러면 우케는 뭐가 두려워서 국감장에 나오지 못했고요. 이렇게 황급하게 러시아로 튀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증으로 남는 겁니다. 예.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순 없지만 국정감사가 열렸다면 국회에서 우케한테 물어야 했던 것이 대략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우케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편법이었다는 의혹입니다. 예. 근데 이건 한국 재벌들이 너무나 맨날 하는 양아치 짓이어서 제가 입에 담기도 피곤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림 HNL이라는 해운회사를 차렸는데 우케가 이 회사 세울 때 자본금을 꼴랑 10억 원을 내요. 그런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짓이죠. 그래서 회사를 키웁니다. 그리고 대림산업의 최대 주주라는 대림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하고 대림 H&L을 합병을 합니다. 근데 이 합병 비율도 말이 안 돼요. 제가 복잡해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는데 우케한테 회사를 넘기려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비율보다도 더 엉망진창으로 비율을 정해서 우케한테 유리하게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케가 천억대가 넘는 자산가가 됐어요. 대림산업 대림그룹을 꿀꺽 삼킨 겁니다. 꼴랑 10억 원을 내고 이 짓을 한 거죠. 이게 우선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의혹이 여러 개 더 있습니다. 이 우케의 아버지가 이준용이라는 사람입니다. 명예회장인데요. 예. 그 대림그룹은 이재준이라는 사람이 창업자고요. 당연히 이분은 돌아가셨고요. 그 장남인 이준용 명예회장이 2대고 그 장남인 우케가 지금 3대 승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준용 명예회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좀 흥미로운 게 자기가 갖고 있던 개인 재산 2천억 원을 2년 전에 전부 기부를 해요. 이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 한국에서도 드디어 미국처럼 자기 재산을 죽기 전에 다 기부하는 재벌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준용 회장의 기부를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준용 회장이 어디다가 기부를 했냐면 조선일보가 예전에 조성했던 통일 나눔 펀드라는 게 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2016년에 조선일보가 통일과 나눔 재단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통일 나눔 펀드라는 걸 조성을 했어요. 조선일보가 만든 펀드가 뭘 하겠습니까? 이걸 진짜 통일을 하려고 했겠어요? 다 하는 짓 보면 이데올로기나 조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준용 회장이 2천억 원을 여기다가 기부를 해요. 그리고 실제 조선일보를 보면 이 조선일보가 이준용 회장의 2천억 원 기부를 일면 톱으로 써줍니다. 굉장히 크게요. 예예. 그 다음에 우케가 폭행 사건을 저질렀을 때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를 한 건도 안 했어요. 예, 이것도 일단 웃기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동일 나눔 펀드가 작년 여름쯤에 2,232억 원을 모았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100만 명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서 2,232억 원을 모아서 이걸로 통일 사업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고 조선일보에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2,232억 원 모은 것 중에 이준용 씨가 지금 대부분을 댄 셈인 겁니다. 2천억을 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100만 명은 223억밖에 안 낸 거죠. 그런데 이 펀드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오늘이 물어본 겁니다. 정철훈 기자가요. 예. 아니 2,200억을 모았는데 사업 내용이 왜 이렇게 찌질하고 쪼잔하냐. 예. 라고 물었더니 예. 그쪽 답이 사실 이준용 회장이 2,000억 원을 내기로 한 건 맞는데 아직 안 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게 불분명하다. 조선일보 일면 톱으로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막 빨아줬는데 작년 여름까지는 돈이 안 왔다는 겁니다. 예. 지금도 돈이 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이것도 지금 미스테리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재단에서 아니 이준용 회장이 그 이후에 기부하셨어요 라고 알려주시면 알려주세요. 그럼 당연히 방송에서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근데 요까지만 해도 그냥 해프닝이에요. 냈다고 했다가 아직 안 낸 건 나중에 내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통일 나눔 재단 요 재단의 이사장이 안병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 조선일보 출신. 예, 근데 이 안병훈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박근혜 멘토그룹 7인회의 한 명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오.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마크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죠. 박근혜 정권 시절에요. 예, 예. 그런데 이준용 회장은 이 안병훈이 이사장으로 있는 조선일보의 재단에 2천억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 박근혜가 집중적으로 밀었던 사업인데요. 이 뉴스테이의 첫 번째 참여한 건설 회사가 바로 대림산업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저는 상당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 관계가요. 예.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대림산업이 미르재단에 6억 원을 내요. 근데 진짜 웃겼던 건 뭐냐면 작년에 미르재단에 돈을 낸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 박근혜가 공식 석상에서 기업 총수들을 두 번을 만났거든요. 2월에는 뭐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인가 그걸 했고 7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 뭐 이런 걸 가졌어요. 그런데 이 두 번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던 기업 대부분이 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대림산업은 이 두 오찬에 안 불려갔어요. 그러니까 오찬 자리에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대림산업이 미르재단에 6억 원을 냈다는 겁니다. 이 6억 원을 낸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케가 폭행을 저지르고요. 이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됐을 때였어요. 재판이 벌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림산업은 초청도 안 받았는데 쪼르르 달려가서 자발적으로 6억 원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케는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 안 이상한가요? 이상합니다. 이후 행보를 살펴보면요. 박근혜하고 대림산업의 불투명한 연관관계가 계속 발견이 됩니다. 작년에 9월에 그 미르재단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미르재단이 이사진을 교체를 합니다. 예. 그래서 4명의 이사가 새로 선임이 되는데 배선용이라는 사람이 새로 이사가 돼요. 그런데 이 배선용은 대림산업 상무였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김의준이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도 대림산업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입니다. 신임 이사가 4명이 선임됐는데 그중에 2명이 대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것도 이상합니다. 대림산업이 뭐가 큰 회사라고 미르재단 4명 이사 중에 2명이 자사 출신이 되겠습니까? 작년 5월에 박근혜가 이란을 방문을 했을 때요. 그 52조짜리 잭팟을 터뜨렸다는 멍멍이 소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가계약 수준의 계약을 가지고 뭐 잭팟을 벌어왔다는 헛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뤄진 계약은 몇 건 되지도 않았고요. 다 기존에 있던 계약이었는데요. 이때 대림산업이 아와주 철도 건설 산업인가 여기하고요. 박티아리 댐 수력발전 공사인가 여기에서 수조 원대의 가계약을 맺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상합니다. 박근혜를 따라가서 대림이 이렇게 큰 가계약을 따냈다는 것도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6억 원을 먼저 자발적으로 내고 우케는 풀려나고 대림산업이 여러 건설 사업에서 박근혜 정부의 여러 혜택을 받았고 실제로 대림이 한 두 분기 정도 실적이 박살이 난 적이 있는데 여러 관급 공사를 통해서 그 위기를 탈출한 적도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림산업이 큰 회사가 아니어서 그렇지 폭행범 우케가 이끄는 이 회사하고 박근혜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홀라당 튀어버렸어요. 러시아에 갔다는 거죠. 아직도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욱한테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우케는 머리 딱 숙이고 조용히 해외로 돌아다니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믿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한국 사회가 아직 우케한테 못 들은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물론 이번 경찰 수사가 박근혜와는 관계없는 그 다른 관련 수사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경찰 수사를 계기로 이 정신나간 폭행범이 이끄는 대림산업이 다시 사회에 관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림산업과 이계욱은 박근혜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요. 아... 예, 삼성 등 워낙 거물들이 지금 많이 걸려서 우케한테까지 사회에 관심이 모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경찰 수사를 계기로 저는 우케와 대림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좀 계속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치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비단 뭐 대림과 박근혜뿐만 아니라 대림과 그 중간에 낀 조선일보와 그리고 박근혜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대림이 작은 회사여서 세간에 관심이 없었고 삼성에 좀 집중하고 싶은 기분이 있어서 제가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네, 저는 궁금합니다. 거액을 고리로 한 이들 3자의 관계 파헤쳐봐야겠네요.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통일펀드와 박근혜의 관계.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죠. 예, 이 관계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예.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다긴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들어오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100여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명가 리거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완배 기자님. 지진이 서울에서도 발생했다면 어땠을까요? 아, 끔찍하네요. 그런데 사실은 뭐 서울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훨씬 더 끔찍했겠지만 저는 이번에 포항에서 벌어진 지진도 끔찍합니다. 그럼요. 네, 뭐. 네. 어느 곳에서나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진짜 이번에는요. 네. 네. 지진, 재난, 어디든 항상 잘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지만 전부 간 실력차는 확연하죠? 그럼요. 아, 저는 이번에 너무 놀랐던 게 예. 7시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좋은데 예. 그때 7시간이 자꾸 너무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슬픈 겁니다, 이게요. 조금만 더 재난과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자가 기본적인 국민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만 갖고 있었어도 아, 그때 그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비교가 되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네. 그때 일이 자꾸 생각이 나서요.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참 아무래도 오늘 그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뭐 지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 분야는 재난경제학이라고 해서요. 경제학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분야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원래 재난경제학이라는 분야는 경제학 안에서 굉장히 작은 영역이었는데 그러다가 일본에서 핵발전소 사태가 한번 나고 나서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한 경제학 영역이에요. 그런데 예. 제가 이 분야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 이 분야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헛소리여서도 아니고요. 혹은 말이 안 돼서도 아닙니다. 이게 잘 듣다 보면 일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분야는 통계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통계 수치가 거짓말이 아닌 한 이 분야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는 대체로 맞을 확률이 큽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분야를 싫어하는 이유는 약간 감정적인 겁니다. 인류가 닥친 거대한 재앙이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가족들이 가족을 잃고 이런 참혹한 상황을 겪었는데 경제학은 이걸 숫자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또 이걸 돈의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아예 이 분야에 좀 손이 잘 안 간 분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분야인데 감히 청취자분 여러분들께 뭐 제가 잘 설명을 할 자신도 없고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예. 다만 제가 오늘 포항 지역에 지진이 한국 사회에 큰 관심을 얻는 와중에 굳이 이 분야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런 경제학적인 사고가 옳다 이게 아니고요. 이것에 감춰진 본질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입니다. 비판적 접근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주제는 재난경제학이 아니고 쇼크 독트린이라는 분야입니다. 쇼크 독트린이라는 건 재난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학적 토대를 바탕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나 재앙을 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경제학적 이론이에요. 오. 그래서 이게 다소 음모론적인 구석이 있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귀담아 듣는 이론이에요. 허허.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자본이 재앙과 재난을 어떻게 돈벌이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 왔는지를 아주 깊은 통찰로 밝혀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굉장히 끔찍한 상상인데요. 자본은 재앙과 재난을 원하기조차 합니다. 그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경제학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은 편이지만 후반부에 소개해드릴 쇼크 독트린의 시각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아, 오늘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들어주시고 쇼크 독트린이 제기하는 다양한 시각, 뭐 음모론적인 향기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리적인 의심인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음모론인지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우선 제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재난경제학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난경제학의 기본 관점은 이런 겁니다.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이 한번 싹 파괴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자본을 접목시키려고 하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재난이나 전쟁 같은 폭발적인 파괴 행위가 한번 들어서면 오히려 새로운 경제체제를 통해서 발전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다. 이런 참혹한 시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당장은 재난이 생기면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생기지만 그 손해보다도 그걸 복구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경제 행위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복구를 하면서 창출된 수요나 공급이 경제를 극적으로 회복시킨다는 시각이고 그래서 전화위복이니 뭐 창조적 파괴니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근거가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난경제학자들이 재난이나 전쟁을 두고 다양한 통계를 분석하는데 실제로 재난이나 전쟁을 맞아서 참혹하게 파괴된 국가나 사회의 경제 통계를 보면은요. 상당수가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바로 과거 경제 수준을 회복합니다.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20년, 30년 정도 흘러 지나가면 재난을 겪지 않은 곳에 비해서 오히려 더 경제가 발전하는 곳도 꽤 나옵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그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현상이 폭격인데요. 이 폭격이 이제 지역을 초토화하잖아요. 그러면 폭격으로 초토화되고 나면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UC 버클리 대학교의 에드워드 미겔이라는 그 교수의 연구인데요. 미국이 이제 워낙 그 20세기 들어서 전쟁을 많이 벌였으니까 대대적으로 폭격을 벌인 지역을 한 40년 정도 분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폭격이 굉장히 심한 곳이든 전쟁이 났는데 폭격이 없었던 곳이든 경제 발전 성장 속도는 거의 비슷하다는 통계를 1차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발표를 받아서 컬럼비아 대학교의 그 도널드 데이비스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2차 대전 때 그러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탄 폭격이 있었던 지역이죠. 요 지역의 경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했느냐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핵폭탄 같은 엄청난 폭격이 있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경제가 원상태로 돌아온다. 다시 이런 결론을 냅니다. 한국전쟁도 연구 대상이 됩니다. 한국전쟁이야 뭐 더 말할 나위 없는 민족의 참한데 이걸 경제 지표로만 살펴보면은요. 남한하고 북한 모두 1958년에 전쟁 직전의 경제 수준으로 금방 회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경제 지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시각이 너무 참혹하다고 느껴지는 게 경제 지표야 회복이 됐겠지만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이나 가족들의 상처는 경제 지표에 안 잡히죠. 아, 그렇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중요성은 다 제거를 한 채 재난이나 재앙이 있어도 경제는 곧 회복된다 혹은 더 발전한다라고 말하는 시각은 하여간 저는 좀 제정신으로 읽어나가기 어려운 그런 논문들이에요. 뭐 사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참혹한 시각이 옳건 그르건 간에요. 이런 시각들 사이에 숨겨진 자본의 저의랄까? 이런 걸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쇼크 독트린이라는 시각인데요. 예. 아, 쇼크 독트린은 나오미 클레인이라는 캐나다 출신 작가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영화를 자막이 있는 자막본으로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구했습니다. 대신 책은 나와 있어요. 쇼크 독트린. 부제는 The Rise of Digital Capitalism이라고 돼 있는데 재앙 자본주의의 발호라는 부제입니다. 엄청 두껍습니다. 저는 그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읽는데 한 달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흥미롭게 적혀있는 책입니다. 아, 세계적으로 재앙과 재난을 유발하는 미국의 미친 자본주의에 대한 놀라운 시각이 들어있어요. 쇼크 독트린이라는 말은요. 독트린이 원래 정치적 신념 이런 뜻이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자기 나라의 정책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걸 독트린이라고 하는데 나오미 클레인이 주장을 하는 이 쇼크 독트린은
우파 자유주의 이념주의자들이 큰 재난이나 위기를 맞았을 때 국민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서 요때를 선동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로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전략을 탁 선포해버린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재난이나 재앙은 일단 국민들을 쇼크에 빠지게 하죠. 그리고 이 쇼크 상태를 적절하게 자본이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이론의 바탕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좀 듣기에 끔찍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문에 관한 연구입니다. 고문이요? 예, 독재정부 시절에 우리도 이런 사례들이 참 많죠. 그런데 고문을 가할 때 영화 같은 걸 보면은요, 막 일방적으로 고통만 주는 건 하수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일단 상당한 고통을 가하면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멘탈이 붕괴된 사람한테 다가가서 당근을 주는 일을 합니다. 아. 헛된 희망을 심어주죠. 일종의 회유. 그렇죠. 회유죠. 회유고 심지어 어떤 짓도 하냐면 야한 동영상을 틀어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너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잠자리 한번 갖고 싶지 않아?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 혹시 나가서 잘 살고 싶지 않아? 뭐 이런 희망을 막 옆에서 부추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고문의 고통으로 완전히 붕괴된 멘탈 위에서 갑자기 이상한 유혹들을 막 느끼게 됩니다. 잘 살고 싶고 잠자리도 한번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막 이런 유혹들을 막 받아들이는데 이때 이 유혹을 진실로 딱 던져주면 붕괴된 멘탈에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된 동지를 배신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온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재난자본주의의 쇼크 독토리는 이런 고문 기법을 기반으로 시작이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고문을 전 국민에게 사용을 하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재앙이 딱 내려지면 전 국민들은 고문을 받은 것처럼 멘탈이 나갑니다. 근데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갑자기 헛된 희망을 심어줍니다.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막 주입하죠. 이러면 대중들의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이때 자본이 유유히 자기들이 얻고 싶은 걸 얻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시스템을 사람들이 재난으로 쇼크에 빠진 상황을 이용해서 자본이 주입하려고 한다면은요. 클레이는 이제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을 신자유주의자들하고 월가라고 지목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신자유주의자들과 월가는 재앙이나 재난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끔찍한 상상인데 클레이는 단언합니다. 자본은 바로 그 재앙과 재난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쇼크에 빠지는 그 상황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거에 멈추지 않고 재앙과 재난을 조작해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클레이는 그런 세력을 재난자본주의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군산복합체 같은 거죠. 자본끼리 결탁을 해서 재난을 조장하는 일군의 동맹군 같은 걸 맺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네, 그렇죠. 과도하게 좀 멋있게 보이는 이름이긴 합니다만. 네. 실제로 클레이는요. 1980년 도입된 신자유주의 이 시스템 자체를 쇼크 독트린의 결과물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자유주의는 절대로 우연히 생긴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만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1947년부터 몽펠르레랭에서 모여서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33년 동안 준비한 시스템이 신자유주의입니다. 필요한 돈은 전부 월가에서 받았고요. 클레인의 주장은 뭐냐면 결국 얘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자유주의를 준비해 오면서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현실화시킬까 고민을 해봤더니 국민들을 쇼크로 빠뜨려야 되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전쟁, 재난, 재앙 같은 각종 혼란을 그래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때를 통해서 야, 지금이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돼. 민영화시켜야 돼.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빠른 속도로 확장시켰다는 거죠. 네.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11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2001년에요. 엄청난 재앙이죠. 온 미국 국민이 멘탈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시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야, 우리 복수해야 되잖아. 빨리 효율적으로 복수를 하자. 근데 내가 되게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 테러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국가가 준비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거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조금만 많이 들여서 민간업체한테 아웃소싱을 하잖아. 그럼 민간업체가 원래 그런 곳이야. 돈만 좀 두둑히 쥐어주면 번개같이 준비해 테러와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 아웃소싱하자.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때 미국 에너지 공급 회사하고 사설 군사 보안업체가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테러와의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부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미국이요. 전쟁을 민영화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민간업체한테 맡겨서 전쟁을 민영화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민간업체한테 맡기면은요. 전쟁을 민영화하면은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해질까요? 민간기업은 오로지 이윤을 쫓는 곳입니다. 그러면 민영화된 전쟁 상황에서 이 전쟁을 맡은 민간기업은 전쟁을 무조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기업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비를 겁니다. 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고요. 전쟁이 많아져야 돈을 더 버니까요. 그런데 이 전쟁 민영화라는 황당무계한 이 역사적인 사건이 미국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가 돼요. 왜냐하면 9.11 테러라는 끔찍한 일을 당한 미국 시민들의 멘탈이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재앙으로 쇼크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민영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견해에 대해서는 공부가 좀 부족해서 완벽한 판단을 유보합니다만 클레이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 뒤요. 이 쇼크 독트린의 일환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IMF 위기는 미국 월가가 인위적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을 박살을 내버리면서 시작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처음으로 국가부도 사태라는 쇼크 상황을 그때 맞이한 거예요. 진짜 국민들이 완전히 멘탈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 쇼크를 탁 이용해서 신자유주의자들이 한꺼번에 한국에 급속도로 그 사상을 주입을 시켜버립니다. 시장 개방 그때 다 이루어졌죠. 금융자유화 이때 다 이루어졌죠. 증시도 이때 다 개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클레인의 주장은 뭐냐면 아시아 국가들의 신자유주의를 심어주기 위해서 외환위기는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그때를 기점으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자연재해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쓰나미나 태풍이 한번 세상을 덮쳤다고 가정을 해보죠. 클레이는 실제로 그 쓰나미가 덮친 지역을 집요하게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합니다. 그런데 클레인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런 지역을 가보면 예외 없이 민영화 열풍이 분다는 겁니다. 아... 예, 예를 들면 2014년 12월에요. 진짜 무시무시한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근처에서 있었죠. 이때 해역에서 9.15의 강진이 있었고 이 영향으로 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뭐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태국까지 진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려 22만 6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거니까요. 물론 제가 그 지진을 자본이 조작했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클레인도 그렇게 주장을 하진 않아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휩쓸고 간 다음에요. 아시아개발은행이 즉각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우선 이 보고서를 보면 엄청난 공포를 주장합니다. 이번 쓰나미로 200만 명이 빈곤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런데 보고서 말미에 어떻게 결론이 나오냐면 하지만 재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지역 경제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세계 모든 자본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재건 사업을 주도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들은 이 기업들에게 모든 재건 사업의 권한을 넘겨주죠. 빨리 재건해야 된다는 공포가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스리랑카 해변 같은 곳은 원래 굉장히 자연적으로 아름다웠던 해변이었어요. 어민들이 고향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쓰나미 이후에 이 해변은 엄청나게 싼 가격에 전부 국제적인 리조트 자본 재벌들에게 다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 스리랑카 지역의 민중들의 생각은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대기업이 들어와야 지역 경제가 살고 쓰나미를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 이데올로기에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해변은 모두 다 호텔 자본에게 넘어가 버리죠. 제가 그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재난경제학과 쇼크 독트린을 소개해드렸냐면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적어도 안전과 인간의 생명에 관해서는 자본이 하는 말을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본의 관심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본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소홀히 한다거나 보호대를 덜 설치한다거나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본은 안전을 소홀히 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재난과 재앙을 돈벌이의 기회로 삼는 속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요, 자본은 과연 인간의 생명을 중시할까요? 아니면 인간 따위는 죽어 자빠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인간은 죽어 자빠져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어 자빠지는 게 돈벌이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 두 번째가 답이었다면 차라리 덜 슬플 텐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3번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재난경제학의 여러 통계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죽고 심리학적으로 상처를 받아도 전쟁이나 재난이 생기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경제는 회복된다. 이 사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나오미 클레인의 주장대로요. 저는 재난자본주의 복합제가 복합체를 이뤄서 전쟁과 재난을 조작하는지까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팩트를 확인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신합니다. 자본은 재난이건 전쟁이건 일정한 지역과 국가가 폐허가 되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본성을 가진 자들이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내진 설계는 잘 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쇼크 독트린의 주장은 안전과 생명에 관한한 자본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진 사건을 겪으면서요. 한국 사회가 뼈저리게 깨닫고 합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과 생명에 관한한 자본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재난경제학이라는 약간 생소한 분야와 쇼크 독트린이라는 재난에 대한 경제학적인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원전 마피아들의 논리에는 국민도 없고 국민의 안전도 없다. 네, 저는 믿지 못합니다. 어떤 통계를 대놔도 저는 믿지 못합니다. 저도 안 믿겠습니다. 네. 예, 모두 안 믿어야 이 자들이 국민의 안전 신경 쓰거든요. 전혀 안 믿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전화 1661-0451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